강서구에는 전통시장이 정말 많은데요.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대형마트로 인해 쇠퇴한 전통시장과 인근 주거지 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통합적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강서구는 2019년 5월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지역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자 벽골 재생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강서구의 행정과 지역 주민의 높은 참여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로부터 4년 동안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기반시설 확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은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도로, 담장, 주차장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루며 강서구 지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